우리나라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0년 동안에 마이너스 0.7%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게 떨어진 국가입니다. 셧다운을 우리는 안 했잖아요. 외국은 아예 밖으로 못 나갑니다. 생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죠. 그러면 생산이 안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금리, 제로금리, 그다음에 정부 돈 찍어서 막 뿌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책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경제가 위축되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아, 예. 보통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생각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네.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을 들 수가 있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1년에 5%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안정적인 수준으로 일정한 레벨에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경제가 나빠질 때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던 게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글로벌 주택시장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워낙에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야 극단적이지만 일단 전염병이 퍼지는 것부터 막자. 자,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안 나가면 돼. 네. 셧다운. 네. 자, 셧다운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안 되니까 경제는 굉장히 침체에 빠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0년 동안에 마이너스 0.7%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게 떨어진 국가입니다. 셧다운을 우리는 안 했잖아요. 외국은 아예 밖으로 못 나갑니다. 생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죠. 그러면 생산이 안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금리, 제로금리, 그다음에 정부 돈 찍어서 막 뿌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 그래 팬데믹이니까 경제 망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염병? 아 그건 좀 있으면 지나가. 네. 좀 지나가고 네. 경쟁력 원래 돌아갈 거야. 근데 금리가 제로금리네? 네. 집 사야지. 이자가 이런 낮은 이자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집 사야지. 이런 현상이 글로벌하게 다 나타났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5년 거치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받잖아요. 네. 사람들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5년 있다가 자금 융통해가지고 빚을 네.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30년짜리 고정금리 모기지가 표준이에요. 10년 동안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럼 이걸 왜 안 삽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가 위축되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들었던 건 사실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인구가 늘기도 하고 네. 경제가 성장하기도 하고 금리가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금리가 오를 때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면 금리하고 집값하고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는 수준보다 훨씬 더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 효과로 인해서 가려져요. 사실은 대체 경제가 하나도 좋은 곳 없는데 왜 대체 집값이 오르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은 현상들이 다른 현상으로 인해서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챕터를 활용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위축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집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떨어지는데 오르는 경우도 가끔은 진짜 있고 진짜 가끔입니다. 예, 그 아주 특이한 현상이 경제 내에 발생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금하고 주택가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이제 주택가격을 컨트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집값이 떨어져야죠.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죠. 정부가 보유세를 높였어요. 거래세를 높였다고 칩시다. 높였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바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 이 정도 세금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지는 이 정도 세금은 집값이 오르면 다 상쇄돼. 그러면 이제 이 효과는 거의 없는 거예요. 언제 효과가 있냐? 세율을 올립니다 라고 발표를 딱 하면 그때 집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 하락을 경험하죠. 근데 세율이 딱 결정되고 난 뒤에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는 효과는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얘가 계속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세율이 계속 올라야 돼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인기 없는 정책이 계속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여러 부작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세금은 집주인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주인만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굉장히 쉽게 전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1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주인이 100원을 다 내진 않아요. 자기가 한 50원 정도 내고 50원 정도는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세입자는 뭔 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스운 결과가 나오는 게 효과도 일회성에 그치고 그 다음에 세입자도 힘들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방재정 혹은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서 세금을 높이련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화하면 세금을 높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금 높였는데 집값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 정부 정책을 안 믿죠.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진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긍정적인 내지는 정부가 말한 대로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정부고 시장은 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관행이 정착이 되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비용만 들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포츠 게임을 생각해보면 우리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축구를 막 하고 있었는데 비가 막 와요. 비가 오니까 축구가 재미없어져. 그러니까 심판을 딱 쳐다봅니다. 그럼 심판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장 경제에다가 부동산을 맡겼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든 임대료든 부동산 거래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서 거래를 하고 시장을 형성하기로 우리가 암묵적으로든 약속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를 쳐다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스포츠 예를 들었으니까 비가 올 때마다 심판이 룰을 바꿔요. 자, 그러면 사실은 심판이 공을 차는 거랑 비슷해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정부라고 할 때 시장이 무슨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 존재 자체가 시장의 리스크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럼 정부 뭐 해야 되냐?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막는 일을 해야 돼요. 시장의 실패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때 생기냐면 정보의 불균형에서 생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거를 기화로 어떤 쪽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급자 쪽에서 수요자를 소비자를 속이려고 할 때 두 번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전의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정,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 심해요. 네. 그러면 층간소음의 최소치는 법에서 정해줘야 돼요. 왜? 층간소음을 막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활동은 건설사 내지는 개발회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룰은 정해줘야죠. 그리고 이 룰을 바꿀 때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공감대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들이 주택시장이 변화했을 때 정책들을 내세우는 거 보면 갑자기 내놓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경솔하게 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고심고심해서 정책을 제시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크게 많지 않죠. 왜? 시장과 소통을 해버리는 순간 정책이 효과가 없거든요. 네.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니까 시장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이 효과가 없어져서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마치 심판이 경기 답답하다고 볼을 차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정책의 제어는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되고 정부라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관행으로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좀 연구자로서는 상당하게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